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브입니다. 저는 지금 오늘 스케줄을 가기 위해서 또 촬영이지 않습니까? 이 붓기가 정말 중요한데요. 바람을 좀 쐬러 오늘 좀 부은 것 같아서 바람 좀 쐬러 지금 저희 회사 옥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좀만 있으면 굉장히 또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붓기가 잘 빠집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잘 나오죠. 저는 요즘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 컴백 준비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믹스테이프에 올라갈 곡도 쓰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들 안녕하시죠?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밥잘 챙겨 드시고. 자, 제 브이로그 차례가 됐는데요. 아직 오늘 스케줄이 있지만 스케줄을 가려면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요즘 뭐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, 요즘은 그거 안무 연습하고 신곡 연습하고 그 틈에 그거 제가 가장 그래도 흥미를 느끼는 그 기타를 좀 연습하고 있는데, 나중에 이거는 제가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그거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보여드리고, 잠깐, 조금만. 흘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. 한번 연락해볼까? 용기 내보지 마. 아, 죄송해요. 아, 연습한지 어제 연습해가지고 잘안 되네.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노래와 기타와 실력과 모습으로 아마 봄 끝나기 전까지는 되겠죠? 저는 이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기러 가겠습니다. 마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방금 전 헤어 메이크업 끝나서 이제 제가 이거 찍고 있는데, 오늘 그 가서 촬영하기 전에 힘을 내기 위해서 과자를 먹을 거예요. 저는 과자 말고 곤약 젤리. 오늘 가서 탈 템포, 엑소님의 템포를 저희가 추거든요. 그거를 한번 추겠습니다. 촬영도 화이팅!